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빛나게 하시고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또 그곳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 11장을 또 함께 읽으면서 또 함께 또 같이 상고하면서 나사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또 마르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는 한 번도 없었고, 또 실제로 또 그가 살아난 다음에도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나사로보다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셨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르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첫절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던 사람, 그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무언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을 수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죽을 수 있는가. 예, 성경은 끊임없이 또 우리들의 경험은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고 또 아끼는 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경험을 유예시키거나 면제시켜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지금 나사로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서 아마도 그의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금 죽게 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 전갈을 보냅니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5리쯤 되는 거리라고 하니까 대략 한 2km 정도의 거리에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다가오셔서, 아니 뛰어오셔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나사로니까 딱 뛰어오셔서 나사로에게 무언가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지, 조금은 뭔가 달라지는 상황이 일어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리어 나사로에게 빨리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장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얼마든지 빨리 달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하셨던 이야기도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신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머무르셨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이죠. 마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피하시려는 듯 유대로 가자,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차일피일 베다니로 향하는 길을 지금 미루고 계십니다. 그냥 머무실 뿐만 아니라 더 먼 곳으로 가고자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기다리던 끝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지요. 그리고 11절에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떠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흐름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기까지 시간을 보내고 계셨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다가 정작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찾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의 길이가 그저 오리밖에 되지 않았던 거리였는데 너무나도 멀리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늦장을 부리셨을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늘 그 이후로부터 생각해 왔고 또 늘 되뇌어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골든 타임을 그냥 놓쳐버리신 듯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곧장 베다니로 달려가셨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베다니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소식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중간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무언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마리아는 남아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는 말 속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그렇고요, 마르다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하여 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빛이 역력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울음 섞인 그런 절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던 이 시간에 안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찾고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 그렇게 간절했던 그 시간에 왜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오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달려오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달려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걸어서만 오시더라도 얼마든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규, 한탄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망교회 부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에, 또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오래전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러 부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전임 목사님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한 성도가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믿고 있는 부인을 그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주면서 그렇게 부인을 그저 라이드해 주던 그런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답지 않은 성도였죠. 그런데 그 성도에게 그만 백혈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성도들이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배당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성도는 점점 믿음이 강해져 가기 시작했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던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던 친구들이 이 친구가 낫기만 하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이 신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그런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열심으로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병세가 호전이 되어가면서 의심이 환호로 바뀌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나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묵은실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그만 며칠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은 교인들이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위상도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 형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들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살아나기만 했더라면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한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기도해야지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만
고쳐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좀 멋지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올 것이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정말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왜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시는가? 정말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삐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던 시간에 계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삐치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학부를 들어와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를 아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아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이 아이, 우리 아이 꼭 전도사님처럼 만들어주세요. 신학교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어머니가 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던 아이였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와 헤어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침내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야,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던 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좋았던 어머니였는데 왜 암에 걸리셨을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고 그 아이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이 있는 이 바로 이 광장에 나아가서 그 광장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책을 널려놓고는 그 신학책들을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길을 떠난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의 모습을 제가 종종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듣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게 삐쳐 있습니다. 왜 나의 어머니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를 데려가셨을까?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도 그 의문을 풀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들의 경험 같기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갑니다. 더구나 이미 냄새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3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어떤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합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문제, 해결받기 원했던 그 문제는 이미 다 종료되버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 무슨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찾으며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나갈 필요를 느낀다는 말입니까? 이 절망의 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절망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마르다는 마치 신앙인의 모범생처럼 또 신학생처럼 그렇게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듯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직도 자신이 희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신학자와 같은 모습을 종종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늦게 오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변화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신학생과 같은 또는 신학자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의 마르다를 봅니다. 주님은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요. 신학적으로 바로 세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무모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건이 일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는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멋진 신학적인 대답을 하지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멋진 신학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바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또다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멋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보이지만 저는 한 가지 마르다와 예수님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멋진 신학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멋진 신학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그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 그 사건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실망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죠. 신앙의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멋진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곳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원망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실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에만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잃은 나사로를 잃은 마리아는 또 다른 공간, 집 안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에 또 역시 그는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리아의 영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느껴집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의 오라비를 그토록 그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시기만 하였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규입니다. 그는 그렇게 절망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실망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라고 그렇게 그에게 알려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셨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망한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떠나버린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리어 베다니로 오셔서 이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나와라, 마리아야 나와라, 마리아야 그 방에서 나와라, 마리아야 그 절망의 방에서 나와라, 그 실망의 방에서 나와라, 그 불신의 방에서 나와라, 마리아야 나와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예수를 떠난 사람 같은 그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이 마리아가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제서야 그는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마을까지 어기까지 나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달려오실 수도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저 거친 파도도 넘으시면서 마치 선한 목자와 같이 그렇게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자리에서는 멈추어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를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자리에 서서 마리아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마리아로부터 그 방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실망한 마리아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려가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삐침을 받은 마리아에게 그 자리로부터, 그 신앙의 무덤으로부터 나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지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의 원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도 충분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었습니까? 그것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지요. 나사로를 잃어버리고 슬퍼할 마리아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고 계셨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하나님께 삐친 사람들,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어린아이에게 심장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의 모습으로 아이를 꺼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렇게 기쁘게 첫 출근해요 라고 말하면서 떠난 아들이 그만 첫 출근의 그날 그만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원망의 감에 방에, 절망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올라가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막혀 있었던 기도들이 그때서야 올라가면서, 그리고 천둥과 우레와 그 번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상달이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와 같이 함께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다음 장에 유월절 여세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준비를 하시죠.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로 머리털로 그 발에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순환의 길로 들어가시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길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실망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멈추어서 계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멈추어서 계셨듯이 그리고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렇게 멈추어 서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지난 어제 90기 우리 하구들이 홈커밍으로 돌아와서 25년 만에 함께 모인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졸업을 한 지가 꽤 돼서 하고들과 함께 종종 이야기도 나누고 또 친교도 나누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가고 또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고들의 이야기 또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즐겁고 멋진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이는 농촌에서 어떤 이는 선교지에서 어떤 이는 그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몸이 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10명, 20명, 100명, 50명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회하기를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신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멈추어서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지요. 보내신 분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내가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실족하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동구방 멀리서 찾아오셔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그 방에서 나와라.
그 절망의 방에서 나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까지, 동구박 이 자리까지 너는 나와야 한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